안녕하세요, 글샘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져서 감기가 걱정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요. 태풍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조심할 것 투성입니다. 자, 오늘 채본집 16번째 순서는 좋다고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입니다. 자, 채본집을 보시면 달랑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그려져 있네요. 자, 보통 집들 일을 하면 들고 가는 게 두루마리 화장지 세트잖아요. 일이 술술 잘 풀리다고 그러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일이 생기시라고 그려놓은 두루마리 화장지 대신에 오늘은 장미 한 송이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A5 사이즈의 캔터지 한 장을 준비를 했고요. 먼저 연필로 장미의 외곽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외곽선을 번지지 않는 헤는겔펜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연필 자국을 주고요. 숫자 물감으로 칠을 해줍니다.
자, 이건 화이트인데요. 글씨를 지울 때 쓰는 거죠. 화이트인데. 하이라이트 부분에 조금 칠을 해주면 장미가 빛이 나겠지요. 잎에도 해줍니다. 제가 바꾸고 싶은 장미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글을 얹어 볼게요. 좋다고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름도 적어줄게요. 자, 오늘은 파트너에게 꽃 한 송이 선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채번지분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제목 옆에 보시면 더보기나 체크 표시를 누르세요. 상세 설명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태풍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